선생님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그거 흰색이에요. 아 진짜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것도 흰색이에요. 분명 둘 중 하나는 흰색이 아닐 텐데 어떤 게 진짜 흰색인지 물어보기 위해 직접 양말 공장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보통 이제 양말들을 엄마들이 사주는데 엄마들이 빨래를 하잖아요. 빨래를 하니까 근데 누리끼리냐고 물어봐서 누리끼리 하면 금방 때 타는 것처럼 보이고 해가지고 아 좀 새 거 느낌 난다 해가지고 맞아. 이거를 좀 선호하는 게 한 5, 6년 전 트렌드. 옛날에는 이것만 보였으니까 이게 정상이라 생각했다가 요즘 또 트렌드가 이렇게 좀 아이보리 계열로 바뀌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랑 좀 비교가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얘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양말 중 어떤 게 진짜 흰색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게에선 둘 다 흰색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이 쨍한 흰색은 더 깨끗해 보여서 특히 부모님들이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양말의 증명사진을 찍어 색을 정확히 보기로 했죠. 양말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 아! 하는 하얀색 같으세요? 내가 봤을 때는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여튼 핑크? 뭐라 그 선이에요. 이쪽으로 가서 한번 봐보자. 네네네 좋아요. 모니터에서 근데 오 그래 이걸 찍어야겠다. 이 파란색이 나왔어요. 와! 양말의 색을 추출해보니 의외로 파란색이 나왔는데요. 이번엔 사무실로 돌아와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노출값에 따라서 다 찍어봤어요. 조명의 뭐 밝기에 따라서 또 색깔이 흰색 같기도 하고 파란색 같기도 한 것 같아서 온도계처럼 이렇게 딱 찍으면 이게 색깔 나오는 방법이 없나? 색? 온도계? 근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온도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색? 분석기? 분석기? 어? 색차게? 이렇게 나오는 건가 보네. 이렇게 뭐 이런 옷 같은 거 시험하는 기관 같은데 의료시험 연구소 같은 데는 색차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전화해볼까요? 연구님 그 혹시 저희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 네. 건데 색을 이렇게 딱 찍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색찍기라고 네, 그 색차계, 색차계라고 아. 해가지고 저희 네. 연구원에도 있는데 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찾아갔습니다. 양말을 직접 들고 가 색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여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 화이트니스 값은 이제 얼마나 하얀지 정도를 네. 나타내는 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많이 하얀 정도를 나타낸다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 값이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뜻하는 건데 네. 이제 마이너스로 갈수록 아.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찍으신 거 보시면 네. 볼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색 좌표에도 보시면 아, 지금 맞아요, 파란색 맞아요. 쪽에 좀 네. 치우쳐 있는 것들을 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건지 이런 건 형광 확인하셨어요? 네, 형광이요? 이 형광 증득제 들어있는 지 확인하셨어요? 아, 혹시 이 파란 빛이 형광 증득제 때문일까? 그래서 이 양말들에 형광 증득제가 정말 들어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이건 뭐 어떤 식으로 좀 실험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안에 넣어서 이렇게 네, 안에 넣어서 지금 365나노미터의 빛을 쏘아가지고 파란색으로 이제 갈망하는지 유무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 증득제가 있으면 파랗게 갈망하듯이 빛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파란데요? 그 수족관에 가면 나오는 그 느낌인데요? 형광 증득제가 대체 뭐길래 파랗게 보이는 걸까요? 이 원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 화학연구원의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그냥 무슨 색 같아요 하면 흰색이요 할걸요?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 좀 다른 빛을. 이렇게 보면 또 흰색. 딱 빛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기에도 그렇듯이 약간 푸른 빛을 띠잖아요. 어떤 이제 물체를 볼 때 약간 푸른 빛. 약간 푸른 빛이 있으면 그걸 더 하얗게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증백제라는 말을 써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데 보색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보색은 아시죠? 빨주, 노, 쫙 있으면 반대쪽 색 서로 있으면 대비가 확실히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색이 같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좀 하얗게 느낀다고 해요. 보색이 섞여 있으면. 그런데 양말이나 섬유 이런 것들은 좀 낡거나 그러면은 누렇게 뜨잖아요. 그 누런색, 노란색의 보색이 푸른색인 거예요. 파란색이지만 우리가 하얗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형광 증백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랑 이 컴퓨터에 RGB 찍었을 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착시 효과 때문에 유명한 그림들 많잖아요. 그 치마, 원피스 식치마 네. 사진.
그거 굉장히 이제 놀랐는데 찍어보면 색이 딱 나오잖아요. 증백제가 들어간 게 그런 걸 노린 게 아닐까. 고객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니까 실제 색이 뭐가 됐던 간에 흰색으로 보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흰색이라 느끼는 사람이 많으면 얘가 팔릴 거고 이게 흰색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얘가 팔리겠죠. 진짜 색이란 게 무엇인지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인체에는 괜찮을지도 좀 궁금한데 제품으로 나온 것들은 현재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정보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사용을 중단하는 게 올바른 사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색차계로 확인한 파란색 좌표, 형광 램프에 반응한 파란빛, 결국 양말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려고 정말 파란빛이 더해졌던 건데요. 정말 우리 눈을 파랗게 속이고 있었네요.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